제가 또 50입니다. 50인데 블박차 50보다는 좀 빨랐다고 합니다. 한 57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. 가겠습니다. 똥섹션의 앞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. 네, 밑에 속도 나오네요. 약57 정도입니다. 네, 57 가는데. 그런데 이거 뭐니? 너 뭐니? 너 뭐야? 너 뭐야? 오! 허허, 참나. 아, 여기. 아, 이렇게 돼 있네요. 여기 막아놨네요. 근데 상대차 어디서 나왔나요? 처음부터 역주행인가요? 아니에요. 여기서 나왔어요. 다시 보시겠습니다. 상대가 어디서 나오는지. 자, 블박차 쭉 가는데요. 아, 여기 나오네. 여기. 동그라미. 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와, 그래갖고, 어디까지? 여기까지. 저 주차장 여기까지 한 100여 메터 됩니다. 100여 메터를, 재밌네. 저기서 역주행해서 나오더니, 그러더니, 여기에서, 늠름하게, 이야, 이거 뭐야, 너 뭐야, 여기 건너가지 못하게 딱 막아놨더니, 여기서, 그래갖고, 나중에, 똑바로 가더래요. 100여 메터를 가서, 저기서부터 100여 메터로 오더니, 이렇게 와서, 이렇게 와서, 이렇게 가더래요. 이야, 심하다, 심해. 그런데 이분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. 변호사님, 제가요, 2차로 가고 있었으니까, 사고가 안 났죠. 만약에 제가 1차로 가고 있었어요. 지금 1차로 가고 있어요. 1차로 가고 있었는데, 요 트럭이 알아서 안 보였던 차가 쏙 튀어나와서 부딪혔으면은, 그때 과실비를 어떻게 됩니까? 1차로 내가 여기 가고요. 나 1차로 가고, 트럭 여기 가요. 근데 내가 쭉 가는데 트럭에서 슉 나온 차. 트럭에 가서 안 보였던 저 역주행 차랑 사고 나면, 과연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? 투표해 보겠습니다. 100대 빵이다. 100대 빵은 아니다. 전제 조건은 트럭이 가서 안 보이는데 갑자기 퍽 나왔을 때, 아, 100대 빵이죠. 에이.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툭 들어오면은 트럭이 살짝 브레이크 잡는다 해도, 아, 트럭이 오른쪽 주차장으로 들어가나 보다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100대 빵이죠. 이걸 투표해볼 필요가 있습니까? 죄송합니다. 이런 걸 투표한 제가 잘못했습니다.